전라북도와 미국 워싱턴주의 우호협력 체결 25주년을 기념하는 양지사 간 화상 간담회가 한국 시각으로 23일 개최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워싱턴주 인슬리 주지사에게 코로나19의 유례없는 위기 속에 지방정부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부각됐다라고 첫말을 떼며 전북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정을 비전으로 삼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워싱턴주 인슬리 주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 급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방역 물품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라북도에서 방역 장갑과 방호복을 지원해 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의 협력이 25년간의 끈끈한 우정을 증명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도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 산업 분야 등에서 미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도 지역인 만큼 지난 25년간 전북과 다져온 청소년, 문화, 교육 상호 교류 기반을 미래에는 친환경, 기후, 녹색 산업 등에서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워싱턴주는 1979년 양 지역의 군산 타코마시 자매결연 체결 인연이 광역 차원으로 확대돼 1996년 5월 17일에 우호 결연을 체결하고 2004년 6월 8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매결연으로 격상됐습니다. KBS와 조원정입니다. 케이비에스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